오늘은 날씨가 괜찮아요. 바람은 어느 정도 불지만, 그리고 기온이 조금 낮죠. 조금 추워요. 지금 어느 정도 기후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이틀 정도 비가 많이 왔죠.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22구경 권총, 그리고 22구경 소총 사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총은 루걸 SR22, 그리고 루걸 1022. 아주 파퓰러한 그런 총이죠. 저는 다른 총도 있어요. 22구경보다 더 훨씬 더큰 총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22구경이 저에게는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비록 총알이 작고 볼품이 없이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22구경이 정말 포텐셜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22구경 권총이나 소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모르신다면 루걸 브랜드를 선택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루걸 회사가 원래부터 22구경 총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에 정말 그 명성을 자랑했고 잘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총이라기보다도 이 22구경 부분에 있어서는 above average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더 이상 그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이 루걸 22 피스톨이나 아니면 라이플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22구경에 대해서 아주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총기 구매가 픽이 되었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 총기 규제의 새로운 법안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패닉이 빠지죠. 그러므로 해서 총기를 사재기를 합니다. 그때에 어떤 총들이 팔리냐면 대부분요. 바로 셀프 디펜스 아니면 홈 디펜스 용으로 권총을 많이 사요. 그리고 권총 중에서도 22구경보다도 훨씬 더 총알이 큰 화약이 많은 그런 종류의 총기를 사죠. 그것이 실제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22구경 LR 이 총알은 정말로 포텐셜이 많은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그런 총알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총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사격이나 그리고 헌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22구경이 정말로 포텐셜이 많고 위력이 강하고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총알의 구경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기 목표물까지가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런데 SR22 정말 정확도가 뛰어나고 총구가 아주 짧죠. 총구가 아마 3.5인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정말 괜찮습니다. 이 총으로 50m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쏠수 있는 그런 총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한 25야드 정도, 한 25야드에 있는 목표물에 한번 쏘아 볼게요. 왜 22구경 총이 중요한가? 아니면 22구경 LR 총알이 왜 중요한가? 네,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적인 면에서 정말 22구경 LR 총알은 정말 가격이 쌉니다. 지금 보시는 이 총알 333발이죠, 윈체스터.
지금은 총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22구경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이 333발 윈체스터 할로포인이죠. 최고의 총알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확도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할로포인입니다. 포텐셜이 너무 많아요. 비록 쉐입은 베스트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퓨얼 납덩이죠. 그 퓨얼 납덩이보다도 관리만 잘하면 이게 하나의 구리로 도금이 되었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33발 이 가격을 제가 얼마 줬냐 하면 그 당시에 16불 줬습니다. 지금은 훨씬 비싸죠. 16불. 그리고 555발 페더럴 기억나시죠? 그 가격을 제가 20불 정도 줬어요. 18불에서 20불 정도. 정말 대박이죠. 지금은 훨씬 비싸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정말 총알 가격이 싸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총이잖아요. SR-22 300불이 조금 넘지만은도 그래도 다른 총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리고 22구경 LR 이 소총 라이플 이 라이플도 가격이 다른 총에 비해서는 싸죠. 22구경 소총은 정말 150불에서 한 200불 정도 아니면 250불 정도만 줘도 웬만한 것 괜찮은 거 삽니다. 그리고 22구경 피스톨 이런 종류의 피스톨 이런 것은 한 300불에서 한 350불이면 사죠. 하이엔드를 사시려면 적어도 뭐 500불 이상을 주셔야 하죠. 그리고 22구경 라이플도 비싼 거는 정말 비쌉니다. 3000불 이상해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악세사리를 사용하느냐, 어떤 종류의 뭐 스코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는 22구경 총알이 너무나 싸고 그리고 22구경 총이 다른 총에 비해서 싸다는 겁니다. 요즘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그래도 22구경 LR 권총이나 소총이나 그리고 총알 접근이 아주 쉽죠. 그러니까 availability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다른 총에 비해서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무튼 이 코비드가 빨리 끝나 가지고 총기라든지 아니면 이 총알이 다시 원위치로 가격도 좀 내려가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22구경 LR 이 총알이 중요한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의 편리성이죠. 편리성. 어떻게 보면 소리도 다른 총보다도 우리에게 부담이 없잖아요. 이어플러그 귀마개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이 바로 22구경 총알입니다.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만약에 내 호주머니에 50발, 100발 넣고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여기에 내 가슴에다가 50발을 넣어도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총알 9mm나 아니면 45구경, 49구경 그런 총알을 내 몸속에다가 50발을 넣고 다니면 아마 바지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걷기도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리 입장에서 아니면 무게 입장에서 이 22구경이 정말로 편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2구경 LR의 장점 중에 정말 큰 장점은 반동이죠. 킥백이 작다는 거예요. 리코일이 작기 때문에 누구든지 힘이 약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조준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사용하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2구경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격 연습용으로 아니면 훈련용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총기가 바로 22구경 총이 되겠습니다. 반동이 없으면 조준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추고자 하는 그 목표물을 쉽게 조준할 수가 있는 것이 22구경 LR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12구경 LR 총알이 뭐 권총이 된지 아니면 소총이 된지 왜 중요한가, 왜 정말 재밌는가, 왜 요긴한가, 그것은 정확도에 관한 겁니다. 정확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도가 정말 좋은 12구경 소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50야드에 그리고 100야드에 내가 맞추고자 하는 물질을 쉽게 맞출 수 있는 총알이 바로 22구경 총알입니다. 총기마다 다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25야드 상에서 내가 25구경 총알을 쏜다. 그러면 적어도 0.5인치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22구경 총알입니다. 그리고 50야드에 있는 목표물을 내가 쏜다. 그러면 0.5인치에서 1인치 정도 더 좋은 총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물체를 타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정확도면 셀프 디펜스 아니면 홈 디펜스 용으로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2구경 총알을 가지고 내가 100야드에 있는 물체를 맞춘다. 아마 그 물체가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동물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페이퍼 타겟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100야드에서도 얼마든지 사격 조준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이 바로 22구경 총알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잖아요. 100m에서 22구경 총을 가지고 3인치 그리고 4인치의 목표물을 쉽게 맞췄습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2구경은 평균적으로 100야드에서 한 1인치에서 한 3인치 정도 그룹이 나옵니다. 정말 1인치에서 한 3인치만 되어도요, 우리가 사격을 하거나 아니면 생존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호신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총이 바로 22구경 LR이 되겠습니다. 저기 앞에 고무풍선이 보이죠? 고무풍선이 움직입니다. 한 번에 100% 다 맞았어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정말 22구경은 정확도에 있어서 포텐셜이 정말 많은 그런 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기 고무풍선까지가 25야드 정도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고무풍선이 바람에 지금 많이 날리고 있어요. 다 맞았죠? 25야드에서 22구경 권총으로 헤드샷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반동이 너무 작죠? 퀵백이 작기 때문에 25야드에서 헤드샷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22구경은 방어용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총을 구입하는데 오직 호신용으로 방어용으로 내가 총을 구입하겠다, 그러면 22구경은 first choice가 아닙니다. 22구경은 second 아니면 third choice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22구경 LR은 정말 중요하고 요긴한 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22구경이 중요한가? 왜 22구경을 내가 소유해야 하는가? 왜 내가 22구경 LR 총알을 가능하면 많이 구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관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총을 살 때에 셀프 디펜스 아니면 홈 디펜스 용으로 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직 사냥용으로 총을 사는 분들도 있죠. 다 괜찮아요.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방어의 목적으로 총을 샀어요. 그리고 내가 사냥의 목적으로 총을 샀습니다. 정말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은 총을 자주 사용하죠. 사냥의 목적으로 매년마다 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사냥을 한 번도 해보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 방어 아니면 상대방의 방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총기를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몇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는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가도록 내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비록 방어용으로 총을 샀지만 내가 비록 헌팅의 목적으로 총을 샀지만 그 총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2구경 총은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총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2구경은 개인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존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냥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백업 플랜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격 연습으로 정말 제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2구경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말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22구경이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남아요. 22구경의 penetration, 그러니까 관통력은요, 어떻게 보면 9mm보다도 더 많이 관통합니다. 40구경보다도 45구경보다도 더 많이 관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22구경이 머리에 맞든지 아니면 사람의 몸에 맞잖아요. 그러면 관통력이 더 많기 때문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22구경 가지고 코끼리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잡은 기록이 있습니다. 22구경 가지고 곰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림마다 틀리지만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곰이 100야드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100야드에서 곰이 어느 쪽으로 옵니까?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내 쪽으로 온다는 것은 나를 잡아 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서 과연 22구경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9mm 더 효과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가까운 거리에서는 9mm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100m에서 아니면 100야드에서 달려오는 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구경 LR은 정확도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권총이든지 소총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니면 소총이면 더 좋죠. 그런데 지 아무리 큰 총알을 가지고 있어요. 100m에서 곰이 달려옵니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총질을 합니다. 그러면 지 아무리 큰 총알이라도 10번 쏘면 12발 쏘면요 총알이 없어져요. 그러면 곰이 50m, 30m, 20m, 그리고 10m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곰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구경 총알 가지고 비록 총알은 작지만 화약은 작지만 그러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킥백시 작기 때문에 내가 아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발 중에 한 발이 곰의 몸에 맞았어요. 그러면 그 곰이 내게로 달려올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곰의 머리를 맞췄어요. 100야드에서 라이플을 가지고 곰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곰이 쓰러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헤드샷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 확률은 있기는 있지만 적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범죄가 일어날 때에 아니면 우리가 생존의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존의 위기에서 내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2구경 LR은 먼 거리에서 얼마든지 목표물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다른 어떤 총보다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다른 시나리오, 뭐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35야드에서 아니면 45야드에서 정말 범죄자가
권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22구경 LR 라이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22구경 LR 마크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상대방의 범죄자가 권총을 들고 있어도 45야드에서 저를 쏠 때에 확률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정말 그 범죄자가 총을 잘 쏘는 사람이다 그러면 확률이 높죠. 그런데 대부분 45야드에서 권총을 조준하잖아요. 그러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사람이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미를 앞에서도 권총을 사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경찰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사람이 패닉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면 총알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45야드에서 범죄자가 나타났다, 총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저격할 수 있는 아니면 저지할 수 있는 포텐셜은 누구에게도 많습니까? 22구경 LR 소총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더 포텐셜이 많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 사람을 헤샷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발로서 얼마든지 하나의 그 워닝샷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한 발로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몸에 저격할 수가 있어요. 22구경 한번 맞으면요 45야드에서 사람이 죽든지 쓰러집니다. 아니면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22구경은 총알은 작지만은도 화약은 작지만은도 포텐셜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쪽에 고무풍선 보이시죠? 여기서 저까지가 한 35야드 됩니다. 35야드. 보이시죠? 예, 확대했습니다. 초록색 35야드, 그리고 빨간 거 35야드입니다. 한 36야드, 7야드 되겠네요. 여기서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루걸 1022. 한 번에 다 맞췄죠? 정말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라이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야드입니다. 40야드. 노란 고무풍선 보이죠? 그리고 빨간 거. 크지가 않아요. 잘 안 보이시죠? 다시 확대하겠습니다. 고무풍선이 다 움직였어요. 바람 때문에 많이 흔들렸지만 한 번에 40야드에 있는 목표물 5인치 정도 되는 고무풍선입니다. 맞췄어요. 자, 저기 앞에 40야드입니다. 거기도 고무풍선 빨간 게 두 개가 있죠. 보이십니까? 루걸 1022 정말로 손쉽게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손에 딱 잡히는 그런 라이플이 되겠네요. 택티컬 라이플로서 정말 제격입니다. 50야드에 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비록 물체가 움직이지만 3인치짜리 목표물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 총을 가지고 제가 100m에서 며칠 전에 4인치짜리 슈팅 타겟을 쉽게 맞췄죠. 그리고 제가 사용한 스코프는 컴팩 스코프입니다. 배율이 4개밖에 안 돼요. 배율이 4배밖에 안 되죠. 비록 물체는 작게 보여도 이 헤어 크로스 렉티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100m에서 3인치, 4인치의 목표물을 맞추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22구경 LR 이 총알은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정말로 실제적이고 모든 것에 응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총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총알입니다.
우리가 총기를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을 죽인다 아니면 내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 방어적인 측면에서 보죠. 뭐 셀프 디펜스 아니면 홈 디펜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시면요, 정말 방어는 한 가지일 뿐입니다. 모든 것에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고무 풍선 있죠. 그리고 톱니바퀴도 있고 또 여기도 있죠. 한번 사격해 볼게요. 여기서 저기 냇가 보이시죠? 50야드 정도 됩니다. 50야드, 50야드에서 60야드 정도. 총알이 한 몇 발밖에 없어요. 제가 이 컴팩트 스코프를 가지고 조준을 했는데 50야드에 작은 나뭇가지가 있어요. 제 엄지 손가락만한 나뭇가지가 있는데 정말 잘 맞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 총 하나만 있으면 불가능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정말 이 총을 가지고 코끼리도 잡고 이 총을 가지고 셀프 디펜스 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총을 가지고 토끼도 쉽게 잡을 수가 있고 이 총을 가지고 뱀도 쉽게 잡을 수가 있고 이 총을 가지고 멧돼지는 아주 그냥 누워서 떡묶입니다. 누워서 떡묶기. 만약에 목표물 예를 들어서 사냥감이 크면 클수록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헤드샷을 해야 됩니다. 특히 동물은 여기 눈 있잖아요. 이 눈 주위에 바로 옆에 그리고 눈과 귀 이 중앙에 맞으면 두개골이 아주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동물이라도 22 구경에 맞으면요 여기에 있는 두개골이 관통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적사입니다. 22 구경 가지고 대형의 사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대답은 쉽게 잡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총알을 가지고 대형의 사슴을 잘못 쏘잖아요. 그러면 병신되어 가지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피를 여기저기 흘리고 나중에는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22 구경 가지고 정말로 위기 상황에서 아니면 생존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총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해보셔요. 정말 22구경 LR 총알은 Deadly Weapon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고무풍선을 불어가지고 50야드에서 루걸 SR-22 총구가 아주 짧은 총이죠. 그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정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조금 크게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 정도 그 크기 정도의 고무풍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0야드에서 사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고무풍선이 방금 터져버렸어요. 네, 다시 불어볼게요. 사람의 머리만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고무풍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제가 열 발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나의 시나리오죠. 그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50야드에서 과연 22구경 권총이 이 사람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고무풍선 보이시죠?
두 개입니다. 두 개. 제가 가지고 있는 총알은 딱 20발입니다. 아, 한 탄창에, 각 탄창에 10발이 들었죠. 그래서 20발의 총알을 가지고 50야드에 있는 범죄자를 한번 저격해 보겠습니다. 두 발 남았습니다. 제가 8발 가지고 50m에 있는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죠. 범죄자의 머리를 맞췄어요. 정말 대박입니다. 이 SR-22 이걸 가지고, 총구가 너무나 짧죠. 이걸 가지고 50야드에 있는 범죄자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처음에 제가 첫 발에 맞췄어요. 한 발 가지고, 첫 발 가지고 오른쪽에 위치한 그 범죄자의 헤드샷을 했죠. 정말 대박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 고무풍선은 8번째 맞았어요. 8번째. 그래도 제가 20발을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10발 가지고 정말로 두 사람의 헤드샷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9mm 가지고 헤샷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40나 45 가지고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아마 거의 힘들 겁니다. 적어도 총알을 한 50발 정도 쏘아야지만이 헤샷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22 구경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킥백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조준이 쉽다는 겁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세계 제2차 대전에 사용된 총알이 바로 22구경 L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소련과의 전쟁, Cold War, 거기에서도 사용된 총알이 바로 22LR.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보낸 전문 스파이, 그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암살을 위해서 사용된 총알이 바로 22구경 LR. 그 총에다가 suppressor, 하나의 소음기를 달고 사용한 총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 군대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계속 사용되는 223 아니면 556 그 총알의 구경은요 22 구경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22LR과 223의 차이는 바로 화약의 차이입니다. 22LR에다가 더 많은 화약을 집어넣어서 속력을 높인 게 223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22 구경 LR의 직경 그 두께는요, 치명적인 deadly weapon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